대파 논란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가 결국 사과했습니다. 이 후보는 민생을 모른다는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고 실수의 말을 했던 것에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. 앞서 이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에 한 단이 아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고 옹호했다가 야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자 대파 격파 영상을 올리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.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,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.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. 요쪽에 한 달에는 8뿌리 들었어요.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,500원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,000원밖에 안 합니다. 그러면 15뿌리죠. 5,000원에 15뿌리,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? 하지만 되레 대파 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이렇습니다. 커요. 이수정 후보님 양쪽에 대파 들고 한 거 봤거든요. 잘하고 계신다.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.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. 이 후보는 제 순진함을 자책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라며 재미삼아 올린 영상을 야권이 악용했다고 하소연하면서도 결국 대파 한 뿌리 발언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. 그러면서 민생을 더 깊게 촘촘하게 챙기겠다며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